에스라서 5장 또 6장까지 일단 1장에서 6장까지는 과거의 역사예요. 에스라 입장에서 과거의 역사. 그러니까 에스라는 두 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온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미 지어져 있었지요. 예. 잠에서 깨셔야 돼. 그러니까 포로가 세 번에 걸쳐서 귀환한다 그랬죠. 첫 번째 귀환이 536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요. 538년에 고레스가 칙령 내려가지고 약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착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못 짓고 허둥지둥하고 있어요. 그 세월이 16년이 가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뭐하고 있냐? 성전 안 짓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야 움츠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4년여 동안 성전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토탈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20년, 그리고 성전 촉구한 지 4년 만에 516년 10월 달에 성전 건축이 완공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뒤로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이 458년에 일어납니다. 458년에 에스라가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포로 귀환이 되고, 그래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3세대라 그랬어요. 예. 세월이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이미 죽습니다. 다니엘은 그 전에 이미 죽었고, 어쨌든 그래 두 번째 이제 포로 귀환이 일어나가지고 학사 에스라는 지어진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재건 운동을 한다 그랬어요. 그 뒤로 이제 약 14년이 지난 다음에 444년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술 맡은 관원으로 바벨론에서 그야말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이제 느헤미야에서 다시 봐야겠지만 자기 안위를 포기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 온갖 방해를 뚫고 성벽을 재건하는 세 번째 귀환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이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출연해가지고 뭘 이야기하냐면 성전 건축을 촉구해요. 그러자 2절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다시 중심이 돼가지고 시작함으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왜 성전 건축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지체가 됐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5장에서 봤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그래서 오늘 3절에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동참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영적으로 혈통으로 오염된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뭐 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능히 우리가 지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놓은 명분이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될수 없어요. 정말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었다면 유다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짓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측면으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합력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서운 교훈을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들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외부에서 오는 방해보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 방해가 더 심각한
하나님 나라에 문제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방인들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달갑지 않게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거짓으로 상서를 꾸며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방해하는 무리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니 우리가 같이 하게 해달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자신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큰 뜻 속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때때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외부에서 공격을 지금 받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는 내부의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평가하기를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자정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사람이 모이는데 어찌 분란이 없겠어요? 왜 분열과 다툼이 없겠어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아 사기꾼은 왜 없겠습니까? 다단계는 없겠어요? 별일은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표범을 제시했는데 표범을 우리 총회 헌법에도 역시 명시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의 문제와 분쟁은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게 총회에도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근데 그 룰이 안 지켜져요. 왜 안 지켜주느냐?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위나 그건 질서에 순복하는 거나 이런 게 없어요. 교회가 분열이 나면 반드시 세상의 법정으로 갑니다. 몇 년을 다투다가 세상 법정으로 가. 결국은 돈의 문제거든요. 누가 재산 많이 떼어가냐. 이게 한국계 민낯이에요. 가지고 맨날 PD수첩에 자주 나오잖아요. 응? 성전문 때려받고 경비 등 응? 영역들이 와가지고 싸움나는 거 서로 말리고 이게 무슨 수치입니까? 경찰들이 밖에 와서 출동해가지고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한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딱 조용히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부적으로 골마 터져 버리면은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거짓 억지 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데. 본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그러고 개 문서들이 돌아다니고 유언비들이 돌아다니고 요새는 인터넷이 발전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막 엉뚱한 소리들이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교회 한번 세우는 것은 30년 50년 세울지 모르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서너 달이면 망가져버려요. 그러니 그 심판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고 말이죠. 문제는 이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해. 여러분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도 젊기 때문에 옳은 거 뭐 옳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떠나서 옳은 소리 곧잘 해드릴 수 있죠. 그런데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의외로 쉽습니다. 잘라내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나무 툭툭툭 잘라내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기술이 별로 필요 없어요. 하루만 배우면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것은 얼마나 힘든 기술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또 오늘 영상으로 시청하는 성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 모두가 제가 온갖 아픈 소리 그리고 힘든 상담을 제가 받고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들이 교회 안에 내부의 문제들인데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도구로 그리고 이뤄져도 안 되거든 묵묵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방해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핑계거리를 댑니다. 얼마나 일이 많았겠어요. 당장 먹고도 살아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학개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내 집, 성전은 황무한데 너희들의 집은 화려하구나.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수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왜 돌아왔지?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큰 기적을 이루신 역사가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고 보냈는데 성전 짓기 위해서 일단 집 짓자. 성전 짓기 위해서 일단 좀 추수리자. 그것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삶의 기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왜 집을 지어야 되는지, 왜 농사를 지어야 되는지 잊어버리고는 그것이 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회자들이 제일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것이라고 봅니다.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것이라고 봐요. 때때로 보면은 주님을 위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목회만 하고 있어요. 주님은 안 계셔. 하나님의 역사를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영혼 구원하는 건 별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 뭐 일부러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가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교회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교회 열심히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일꾼들이 나중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업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일에 재미에 빠져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왜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대면하고 주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시간이 없어지고 적어짐으로 인하여 깨닫는 시간이 없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누구든지 천하 장사가 없습니다.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 사람들이 무너져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멀리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 그런 일이 없으라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항상 중심을 우리 마음에 품고 십자가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지요.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잖아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막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결론에 가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대로 됩니다. 아무리 인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시도들은 수차 있었고 무수히 많았지만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들자면 바로의 경우를 들 수 있어요. 바로가 어떻게 보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큰 방해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안 내놓잖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그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제법 나와요. 그러니 바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은 아이러니하게도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순순히 내줬으면요. 홍해 안 갈라집니다. 순순히 내줬으면 하늘에서 우박 안 떨어집니다. 순순히 내줬으면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는 유월절이 탄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5절 한번 봅시다. 5절. 자,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하려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하나님이 주권자세요.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유다의 장로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하는 자들이 공사를 능히 막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의 병기가 될 것이냐, 악한 원수 마귀의 병기가 될 것이냐, 이 역할이 중요한데, 결국은 유다 장로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잘 아시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며,
황관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말은 숨겨져 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포로로 잡혀온 가련한 소년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하냐면, 왕의 진미로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제사의 음식을 먹음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거룩한 뜻을 딱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일하시는가? 황관장을 통하여 다니엘을 보호하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야말로 원수의 턱 밑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를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나는 결단했다. 나는 너희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했다. 내가 그런 권세를 가졌는데 우리하고는 주님은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살 길이 한 길밖에 없지만, 우리는 선택이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죽느냐 사느냐 갈림 길에서 오직 하나밖에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는 당연한 듯 보이지만은 주께서 오셔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시지 않았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오셔서 죽지 아니하시고 그냥 승천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죽지 않고 어떻게 승천하냐고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을 모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죽어야만, 꼭 죽으셔야만 부활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이 변화산에서 당신의 보좌에 있을 때 그 모습으로 잠깐 보여주시잖아요. 베드로가 반해가지고 산에를 안 내려오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초막 세치고 살자고. 우리 주님이 죽어야만 부활한다고요? 그건 바울 신학인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분은 부활나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 표현을 저도 쓰기는 하지만은 그건 우리식의 표현이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능히 당신이 변형되셔서 승천하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것뿐이다 이 말이죠. 그분 앞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는데, 그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겠다고 결심하셨다는 거죠. 그 뜻을 정하고 기도하실 적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사 우리 주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면 어떤 뜻이냐? 악한 뜻 말고, 더러운 뜻 말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믿음의 뜻을 세우면 우리 주님이 행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믿음은 기름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불이다. 불이 임했는데 기름이 없으면 불이 타오를 수 없지요. 거꾸로 봅시다. 기름으로는 별 힘이 없습니다. 그 기름에 불이 임할 적에 그 기름은 타올라서 온 천지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기름을 준비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성전, 헐어버린 성전을 수축하고 그곳에 물을 붓습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 반드시 불 내리신다. 믿음을 준비하고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이 시간에 불을 내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 무지한 사람들한테 보여주십시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바알과 아세라 선자가 몸부림하고 하루 종일 몸부림을 쳤지만 거짓이는 역사하지 않았는데, 그 1분도 안 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그 순간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익을 때까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걸 아셔서 오늘 한날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것을 딱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는, 역사에 남을 만한 귀하고 멋진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날이 그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소문을 올려요.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 어제 우리가 4장, 지난주에 4장에서 거짓 상소를 올렸다는 거 봤어요.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 짓는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성벽 짓고 성을 구축해가지고 당신의 나라들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하는 형계를 꾸미고 있다. 이 거짓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역시 거짓 이제 상소문을 올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절 봅시다. 13절 한번 봐요. 시작.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리어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해요. 아,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거짓 상소문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6절에 보면은, 6절로 한번 들어가 봐요. 6절 시작.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런. 이 상소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상소문은 아닙니다. 이제 5장, 4장에 거짓 상소문을 올렸고요. 제가 혼동을 했어요. 이 상소문은 그 관리감독을 하는 총독 일행들이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렸는데, 그 상소문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상소문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잊혀졌던 성전에 대한 건축 명령이 다시 되살아나요. 그러니까 다리오와가, 보십시오. 고레스가 바뀌었어요. 고레스는 이제 물러갔고 세월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다리오와가 왕이 됩니다. 남의 변방에 있는 작은 나라에 얼마나 관심이 있겠어요? 자기가 지금 집권하고 지금 재정비하고 자기 안팎의 일도 복잡한데 자기하고도 상관없는 그 외부의 작은 변방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자기 선대 왕들이 명령한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상소문 하나가 하나님의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다리오가 그 상소문을 쭉 읽어봐요. 그 상소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당신의 선대왕 고레스가 이미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보냈고,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 느부갓네살 전의 왕이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기물들과 그 성전 그 물품들을 같이 묶어서 보내줬다. 이건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그런 것들이 다 있으니 살펴보셔서 다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옳 것이다. 이제 이런 상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방 총독을 통하여 또 역사를 이룬다는 걸 우리가 봐요. 그랬더니 이 일이 계기가 돼가지고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만약에 거짓말이었다면 다리오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쭉 훑어보니까 과거에 선대가 했던 일들이 정말 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대 유업을 이어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계기가 됩니다. 자, 내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은 6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으로 가셔서 1절을 한번 봐요. 1절만 봅니다. 내일 또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 6장 1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두루마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두루마리의 역사의 기록, 사적인데 거기에 보니까 정말로 고레스 왕이 원년에 칙령을 내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는 그 문서가 발견이 됩니다. 이걸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재개되는 이런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두 가지만 생각합시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뜻을 품으면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상황에서 내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인가? 아무리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그걸 고민하여 하나님께 악의 도구가 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신다. 필요하면 불신자도 쓰시는 하나님, 필요하면 대적자도 쓰시는, 결국은 하나님이 정한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쭉 보세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면서 안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방해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루셨다. 400년 만에 빼내겠다. 애굽 사람들 정확하게 정설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세 때 와서 성취하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가리라. 70년이 되니까 돌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해서 독립을 한 것도 아니고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왕의 조령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실 적에 계획을 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비옥기는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역사를 방해하는 어리석은 사마리아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여 하늘에 가서 상급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이 나라의 역사들을 보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어나는 각가지 일들 속이지만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에 거룩한 손길로 참여하는 자가 될지언정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제전적으로는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리할까 싶습니다. 예비하면서 하나님 방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까 두렵습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을지어정 방해하는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절대자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고 모든실 이루실이 없는 하나님, 온갖 방해를 뚫고도 심지어는 그 방해조차도 하나님 앞에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로 믿습니다. 방해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커집니다. 말세가 되어 사탄이 발악을 할수록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은 앞당겨져 오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방해를 받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위험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더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은 더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계획을 이루시고 그 뜻한 바를 성취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리 높여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뜻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간절히 비옵나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거룩한 생명 살리는 계획에 저희들 모두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왔는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방해하지 않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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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방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